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와 강석준의 비교. 물론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은 똑같은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재림 예수다 아니면 재림주다 이러면서 예수와 본인과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로 연결고리를 찾았겠죠. 하지만 강석준은 많은 것에서 예수랑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교를 전에도 했지만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에 예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그래서 저는 예수랑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예수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사랑.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비가 있죠. 강석준 뭐가 있습니까? 강석준은 진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결이 있습니다. 청결. 사랑과 신비지만 저는 진실과 청결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차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예수가 빵으로, 비상식령이죠, 만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빵으로 많은 제자들을 먹여 살렸다. 그런데 강석준은 뭐가 있느냐? 자, 볼까요? 2002년도에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신기술 보육 사업에 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서 2005년까지 신기술 보육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샴볼토 목사의 천국 경제 열쇠가 발표됐죠. 그런데 묘하게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난 구휼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융복합이에요. 어떻게? 인력은행과 도덕은행과 지식은행이 복합돼서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고 세계를 개편한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아무튼 만나와 이거와 일맥상통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작위로 한번 뜯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열두 제자라고 하는데 사형당할 때는 한 명이 왔다는가? 아무튼 마리아라는 사람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강석준은 어떨까요? 자, 여기 보면은 도덕산으로 가서 고등학교 교사가 돼서 약 12,000명 정도의 제자는 이미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425만 명을 제자로 또 확보한다고 합니다. 자, 사이오는 어떤 법칙일까요? 자, 지구를 관통하면은 이쪽에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오는 시간을 보면 42분 5초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북두칠성. 네 개의 주걱은 사죠. 그 다음에 두 별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별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본래 칠성이 아니라 11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칠성으로 보이죠? 그래서 4, 2, 5. 그 다음에 대우주의 크기를 보면 지구에서 끝까지 보는 데가 42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800에서 900억 광년이죠. 아무튼 우리가 끝을 보는데 42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래서 425의 법칙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제가 태어난 중방에서도 토끼띠가 북두 칠성 모양새로 태어났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징 별을 보면은 여기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죠. 그리고 감람산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석준은 뭐가 있을까요? 강석준이 태어날 때는 북두 칠성이 조림했다. 그리고 여기는 삼태봉이다. 삼태봉은 삼신산, 그쵸? 삼조거, 태양신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선조를 보면은 강석주는 동이죽이죠. 그러면서 천손이면서 강강술래족입니다. 근데 예수는 어떨까요? 자, 세마포를 DNA를 적출해서 검출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드루즈 쪽으로 나옵니다. 드루즈 쪽은 누구냐?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쪽 근처에 사는 유목민인데 그 유목민들은 유일신을 숭상하긴 해요. 하지만 윤회설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드루즈 쪽, 저는 강강술래 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혈액형을 볼까요? 예수는 미토콘드리아를 검출해서 보니까 AB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AB형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었죠? 아무튼 AB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석주는 뭘까요? A5형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인을 친다고 하면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처음이자 끝이다. 그것은 석가에 천상천하 유아 독종과 통하죠. 그런데 A5형은 알파요 오메가요, 여기에 맞습니다. 그렇죠? 알파, 그렇죠? 오메가, 오메가를 그리스어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아무튼 알파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아무튼 알파요 오메가요, 이 뜻에 저는 맞습니다. 자, 예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년도 예수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보면 18년입니다. 12살에 인도로 가서 수학했는데 네팔과 티벳으로 간 이유는 예수는 평등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계급사회죠. 그런데 이 계급사회를 부정하고 노예에게도 똑같은 교육을 해야 된다 하고 예수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배층인 브라만 계급층에서 이 사람이 혁명가네? 우리 이런 계급사회를 무너뜨리겠네? 큰일 날 사람이네? 하고 사형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인도 북쪽, 그러니까 네팔 근처죠. 거기에 석가모니 사상이, 불교가 생성된 그런 지역이죠. 거기서 숙녀가 예수를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배우다 보니까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어. 그래서 이 책 원본이 어디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 스승께서 저기 티벳 라싸에 가면 있다. 그래서 네팔을 통해서 티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간 년까지 따지니까 약 18년이다. 인도, 네팔, 티벳에서 유학한 거죠. 그러면 강석준도 18년입니다. 초, 중, 고, 그 다음에 사범대학, 대학원까지 18년 동안 공부를 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명. 예수는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 그런데 강석주는 뭘까요? 수국입니다. 닦을 수자에 따 골곡자예요.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스승의 길이죠. 아무튼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제자를 구할 때 29살이에요. 그리고 34살 때 뭐 거기서 사형을 당했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법칙이 저에게도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사범대에 복학하고 졸업하니까 29살인데 그때 도덕산, 광명에 있는 도덕산 아래 고등학교로 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9살에 나사렛으로 가서 제자를 얻은 것이나 제가 29살에 도덕산 가서 제자를 얻은 것이나 똑같죠. 그 다음에 34살에 사형을 당했는데 저는 34살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때 대학원. 교사 생활하면서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34살에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있죠.
자, 그리고 부친을 보니까 부친은 누구예요? 요셉은 어머니가 결혼해서 생긴 아버지죠. 근데 본래 아버지는 로마 병사 판델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영국 재판에 나왔어요. 그런데 저의 아버님은 강씨니까 신화예요, 원래 이름이. 신화. 무슨 신화가 있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수였었는데 농부입니다. 그리고 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제가 태어난 중팡은 이알 모양이죠? 그래서 우주 빅뱅의 중심 중뱅, 또 시공간의 중심 중방인데 거기가 한 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판델라가 진짜 아버지고, 저는 친아버지가 신화입니다. 농부이고. 그리고 요셉은 자기 어머니가 결혼해서 생긴 새아버지죠. 근데 한 알은 중방 전체가 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생일을 볼까요? 탄생일은 예수는 1월 7일이라고 합니다. 정교회에서는 1월 7일로 하죠. 근데 12월 25일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냈죠. 313년인가? 요때 밀라노 칙령을 내서 기독교를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 이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태양신의 기념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일이 아니고 태양신이기 때문에 진짜는 1월 7일, 어디는 3월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1월 7일 날 정교회, 카톨릭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강속주는 어떨까요? 12월 16일입니다. 음력으로. 자, 이렇게 돼서 예수랑 좀 차이는 있죠? 하지만 여기도 음력으로 가면 12월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볼까요? 여기는 사형대죠? 그러면서 부활을 했어요. 그럼 저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왼손 중앙에 십자가 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어요. 여기는 사형이니까 죽는 거죠? 그죠?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왼손에 했으니까 태어난 것입니다. 생입니다. 여기는 사고, 여기는 생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부모님과 저랑 따지면 포태양생, 욕대관왕, 쇠병, 사장 중에서 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통곡의 벽 있죠? 그리고 로마에서 멸망을 했죠. 그래서 거기는 어떤 전쟁과 관련된 성이고 또 사형대고 그쵸? 죽음과 관련됐는데 저는 생입니다. 이게 재림주 표시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을 보면 못을 박은 데가 이 손목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손목 말고 이 가문인데 여기께 상은 있는데 아무튼 손목, 그다음에 발꿈치, 발 뒤꿈치에 박았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유구를 학자들이 캐냈는데 발등이 아니라 뒤 발꿈치, 발 뒤꿈치에다가 박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시관 흔적인데 강석준도 손목에 여기 말고 박은 데 말고 여기에는 묶인 상은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 그 전에 뼈서 수진이라는 분이 침으로 조샀습니다. 그래서 발꿈치에 있다. 또 가시관 대신 저는 흰 붕대를 감았는데 그게 다섯 달 때요. 그런데 여기 23.5도에 가시관 상은이 있는데 23.5도에 북극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가 다섯 살때 받은 거예요. 재단하는 재봉틀에서 가위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수의 상과 저의 상은이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크기를 보면은 좀 다르죠? 여러분이 보면은 어느 쪽이 큰지 금방 알겠죠? 아무튼 예수는 서방이고 강석주는 동방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 이상하죠? 예수랑 일치하는 퍼즐이 엄청 많죠? 그리고 정밀하죠? 그리고 뚜렷하죠? 하지만 다른 점도 분명하죠? 그렇죠? 시대가 다른 것도 있고 서방과 동방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 뭐도 있습니까? 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놀라웠다. 저럴 수가.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예수랑 연계성이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입니다. 자, 그래도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